창세기 19장 19절에서 22절 롯 4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롯에게 피신을 권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권유에 대한 롯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선뜻 천사들의 말을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소돔 성읍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서 결국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난 후 천사들이 산으로 피신하라고 하는데 롯은 여전히 선뜻 응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산이 아닌 성읍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롯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왠지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롯의 행동에 대하여 엄격한 윤리학자들은 롯의 믿음이 부족한 것과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보자면 롯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끊지 못한 끊을 수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즉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자기 인생을 설계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만한 인생을 스스로 만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이런 선택에 대하여 하느님과 천사들은 그냥 인정해 줍니다. 좋소. 이번에도 내가 그대의 얼굴을 보아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병적인 컴플렉스가 충동질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몸이나 마음이나 지치고 병들게 됩니다.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탓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건 일상생활이건 자신의 역할이나 능력에 대하여 명료함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지치지 않게 살 수가 있고 인생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의 선택은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묵상 주제입니다. 롯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감성 지능이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성 지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기술적이고 분석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그보다 몇 갑절 높은 감성 지능의 소유자이다. 직장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감성 지능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성공을 위해서는 훌륭한 지식이나 기술적인 솜씨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직업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종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복원력, 주도력, 낙관주의, 적응력 등이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내적 자질로 부상하고 있다. 골먼은 스승 맥클랜드의 개념을 발전시켜 25가지 감성지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다음에 5가지가 핵심을 이룹니다. 자기인식,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 자신의 능력과 단점을 인식하고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다. 자기 절제, 목표 달성에 매진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일은 나중으로 미룬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여 감정의 회오리에서 벗어나는 능력이기도 하다. 동기, 성취와 목표의식을 개발하고 좌절과 퇴보를 멀리 떠나보내는 능력이다.
주도력, 인내심 등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기도 하다. 감정이입. 타인의 느낌과 생각을 인식하며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다.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를 긴밀하게 이끌고 사회적 연관과 이해관계에 대한 감각을 갖는 것이다.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조화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기도 하다. 골머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연성 자질이 중요하며 최상의 위치에서는 기술적 자질이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취욕과 리더십 등의 분명한 요소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시 된다고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크게 사고하는 능력. 현재 갖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미래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능력. 개인이나 단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 캐나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실질적인 능력과는 별도로 자신만의 잠재력과 수행 능력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러한 신념만으로도 직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헤드헌팅 기업인 에곤젠더는 높은 IQ와 전문 지식을 두루 겸비했으면서도 독선적이거나 융화력이 부족해서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거나 두뇌 인력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결정적인 결점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영자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경영자는 어떠한가? 이와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남에 대한 비판에 신중하며 자발적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확실히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는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리더였던 것입니다.